자, 첫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외제차 뽑고, 명품에 사고, 해외여행 갈 때가 아니라, 최대한 돈을 저축해서,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할 텐데,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좋은 차 많죠? 뭐, 외제차뿐만 아니라, 뭐, G시리즈, G80, GV80, G70, 뭐, GV70, 뭐, 이런 차는 아니면 이제, 뭐, SUV 차, 신차, 누가 봐도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차들, 이 도로상에서 많이 굴러댕기는 거 쉽게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허름한 동네들, 좀 집값 싸거나, 이제, 1인 가구 많은 그런 이제 원룸촌, 이런 데 가보면 좋은 차들이 많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동네가 이제 집값 싸거나 이제 좀 치안 같은 게안 좋고, 고바이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저기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겠구나. 생각해보세요. 뭐, 월 1000만 이상 버는 사람이 뭐하러 그 언덕 경사 있는데 맞잖아요. 뭐, 그 안에 보면 뭐 인프라도 없거든요, 사실. 뭐, 모든 도시가 있잖아요, 보면. 다 인프라 갖춰진 게 아니에요. 인프라가 좀 몰빵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서울도 분명히 보면, 서울 같은 데도 뭐예요? 관악구 신림도 보면, 역 근처는 정말 잘돼 있어.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도시라고 말하기 그렇죠, 이게.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좋은 차도 많다니까? 이거 아마 서울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 보면 서울도 역하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주거 형태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하죠. 그래서 집값의 편차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역세권이 비싸요? 역세권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역도 가깝지만 역 주변에 어떤 그런 상가나 아니면 배달 음식점, 편의시설들이 많이 몰빵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바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이제 주가 집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물론 서울의 기본적인 집값이 비싸긴 하지만 점점 이제 월세나 이제 보증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머니 사정이 안 좋거나 이 벌이가 안 좋은 분들 어떡합니까? 올라가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역과 가까운 데 사는 게 아니라 역과 먼데 살죠.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좋은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차가 있죠. 근데 그 생각 안 들어요? 이런 데 살면 버는 것 뻔할 텐데, 뭐이 사람들은 뭐 돈이 남아돌아서 이런 차를 모는 것일까? 물론 뭐 돈을 벌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꼭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를 모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아니면 견물센심에, 아니면 이제 좀 남들한테 좀 무시 안 받으려고 이제 값비싼 외제차나 아니면 이제 국산 이제 세단 같은 차량을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물론 차가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하고 좀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이 자동차가 사실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일단 자동차 가격이 비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온 세단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뽑게 되면 3천만 원 후반대, 4천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중형 SUV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잘 팔린 차가 이제 소렌토하고 카니발 같은 차인데 이런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뽑게 되면 5천만 원 넘어요. 5천만 원. 절대 싸지 않습니다. 뭐 외차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과연 그 젊은 사람들이 뭐 통장이 돈이 많으니까 차를 20으로 샀을까? 아닙니다. 뭐 선수금 얼마 내지도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할부예요. 여러분들 왜 자동차 할부 계산기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올 할부로 만약에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얼마 나가는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뭐 자동차를 60개월 할부로 이제 연금리 한5% 잡고 계산했을 경우 대략적으로 월 나비 급액이 80만 원입니다. 한 75에서 80만 원 사이 나와요.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죠. 거기다가 자동차를 보면 기름값, 그리고 세차비, 보험료, 그 중간에 뭐 엔진오일 이런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순수하게 차로만 들어가는 돈만 100만 원 훌쩍 넘어요. 훌쩍 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런 원룸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 원룸에 이제 살때 월세로 삽니까? 아니면 전세로 삽니까? 전세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월세입니다. 월세로 나가겠죠. 제가 예상한 건데
분명히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저축을 안 하고 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적도 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휴가 써가지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뭐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뭐 알바 며칠 해가지고 한몇달 해가지고 그돈 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돈을 안 모은다는 거예요. 돈을 안 모으고 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쾌락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 하면 어차피 젊은 사람들도 나이 먹습니다. 뭐 저는 젊은 시절 없는지 아십니까? 저도 젊은 시절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 시절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입니다. 순간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결국 지금 여행 가고 뭐 자동차 몰고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나이 먹습니다. 근데 나이 먹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괜찮겠습니까? 거기다가 요즘에 보면 뭐 아파트나 이제 좀집 같은 것을 너 무리해서 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집이라는 게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가는 것이 이상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뭐가 문제냐면 너무 말도 안 되게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비싸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길을 안 바라보고. 근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이 예전 같지 않죠. 뭐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올라가기만 할뿐 거래가 잘 되냐? 거래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래가 잘 됐으면 왜그 많은 부동산 사무실이 다문 닫았을까요? 그나마 남아있는 부동산 사무실도 보면 월세 계약으로 먹고 살지 아파트 매매 계약으로 먹고 사는 부동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공중에서 사무실 폐업률 진짜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 끼고 하는 것은 진짜 높아요. 아파트 거래가 잘 됐으면 그분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를 주로 거래하는 쪽은 상당히 많이 폐업을 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곳은 이제 그 1인 가구 많은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뭐 옵탑방, 반지하. 이런 데 이제 주로 하신 분들이 그나마 살아남고. 이런 곳은 수요가 있으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비싼 집을 어떻게 삽니까? 대출도 잘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을 사는 분들도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뭐, 대출 받아서 이제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뭐다 월급쟁이 아닙니까? 요즘 사업도 좀 쉽지 않고 월급쟁이 분들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집을 삽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값이 뭐 올랐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니 올라도 그 오른 금액으로 거래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거래가 돼야죠. 근데 거래가 잘안 된다니까? 아니, 역지사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비싸게 팔고 싶어도, 과연 그 구매자는 비싸게 사고 싶을까? 상황이 안 좋은데? 구매자도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데? 근데 은행 대출 쉽게 해줄까요? 은행도 예전처럼 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고용시장도 안 좋고요. 아니, 지금 집을 대출받아 사는 분들도 월급쟁이 아닙니까? 이제 월급쟁이 보면 이제 좀, 이 불안불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나중에 뭐 덜컥 구입했다가, 대출받아 구입했다가, 만약 직장 그만두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욕심부리면 안 돼요, 지금은. 뭐 경제가 안 좋은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안 좋은 거야, 이거는.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잠깐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늘상 뻔한 말 하지만 이 뻔한 말을 매일같이 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경제가 많건 경제가 좋건 안 좋건 그분들 신경 쓸게 아니에요. 경제가 안 좋으면 가장 이제 살 떨리는 분들은 일반 서민이에요, 서민. 근데 이 서민들이 너무 대비를 안 해놨어요. 대비를 안 해야겠습니다. 서민들이 할수 있는 대비는 뭐냐? 일단 부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부채가 많아.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을 안 써야 돼. 근데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했어. 할부금에 나, 이 대출 같은 거한 번도 받으면 안 되는데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함부로 쓸게 아니라 어떻게든 모아서 해야 되는데 모은 사람도 많지가 않아. 그럼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처하기 힘듭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카페 들어가 보면 갑자기 폭등이 돼. 자취를 값졌습니다. 이 폭등이란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집값 무조건 오른다. 집값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뭐 대출받아 산 사람들도 큰돈 벌 수밖에 없다. 집을 안산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근데 폭등, 폭락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거 자체가 문제 있어. 아니, 집이라는 게 그런 거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지.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자고 쉬려고 이제 구입하는 곳 아닙니까? 그게 근본 목적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 보면 어떻게 하면 오를까? 어떻게 하면 내려? 이거부터 생각한다니까? 물론 일반 서민들이 이제 그나마 불축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집으로 큰 돈을 번다? 이거 생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반 서민들이. 괜히 무턱대고 대출 많이 받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것도 까먹게 되는 분들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집을 있잖아요. 뭔가 한몫 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어차피 버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영영 직장 쭉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에서 뭔가 무리수를 벌리면 안 돼. 뭐 크게 한몫 잡으려고 무리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간에 허황된 욕심을 얻기 위해서 큰돈 만지기 위해서 대출을 크게 받는다거나 무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무리하면 골로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 하면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이것저것 많이 벌렸습니다. 대출을 많이 벌렸어요. 문제는 이걸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웃사이더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사회 아웃사이더로.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정상인 대우 못 받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외면받고 사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 각자 대비 잘 하시고 이제 뭐 유행이나 욕심 같은 건 절대 부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